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현디, 캔디의 빵과 영화 사이. 현디, 요즘 밸런스 게임이 한창 유행하고 있잖아요. 한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현디는 한 달 동안 노래 안 듣고 살기, 한 달 동안 책 안 보고 살기,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당연히 한 달 동안 책 안 보고 살기? 어? 왜요? 아이, 모두가 책 안 보고 살기, 저 책 보는 거 누가 좋아한다고. 그리고 저는 음악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뮤직 is my life. 뮤직 is... 그렇군요. 그럼 현디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 요즘엔 뉴진스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네. 저는 좀 제가 들어보는 음악들 종류 보면 R&B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R&B? 네. 소울? 그렇죠. 소울 있는 음악들, 외국 음악들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아! 저 요즘 꽂힌 노래 있어요. 어, 어떤 곡이죠?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어? 요즘 나온 노래예요? 옛날 노래인데요. 그렇죠. 요즘 옛날 노래 바이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또 그럴 때가 있죠. 현디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노래는 옛날이건 지금이건, 또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고금을 떠나서 계속 우리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캔디님이 동서고금이라는 단어를 지금 세 번째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귀엽고 웃겨요. 왜 자꾸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노래에 적합한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가장 적합했습니다, 여태까지 중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테마는 노래를 사랑하는 현디 캔디의 이야기를 마음껏 풀 수 있는 노래입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네, 노래를 테마로 현디가 가지고 온 영화는 뭐죠? 바로 라라랜드입니다. 빠바바밤. 캔디의 빠바바밤. 빵은 무엇이죠? 제가 준비해온 빵은 단팥 빵입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첫 곡으로는요, 라라랜드의 OST Another Day of Sun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Sing a song, a small town kid'll come along. That'll be the thing to push him on.라라랜드의 OST Another Day of Sun 들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 노래가 라라랜드의 첫 장면에서 나왔던 노래예요. 아, 그 차들이 엄청 많이 줄지어 가는데 막 주인공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맞아요. 노래하는 그 뮤지컬, 장면이죠. 맞아요. 네네.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알죠? 아, 그 장면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얼핏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영화 라라랜드가 제가 오늘 노래를 떠올렸을 때 선택한 영화인데요. 네, 제가 또 현디의 라라랜드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현디의 그 휴대전화 배경화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 아이패드,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의 배경화면이 그 라라랜드의 한 장면.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고, 사실 오늘 골랐던 이유는 제가 영화와 노래를 매칭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영화 음악이 라라랜드의 노래들이 아닐까. 아, 맞네요. 싶어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라라랜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저는 제가 막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묻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네네네. 근데 라라랜드라는 대답이 꽤 많았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줄거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본 지가 조금 돼가지고 네네. 잘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제가 닮았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던 적이 있는 엠마 스톤이 주인공인데 네네. 엠마 스톤의 이름은 미아고요.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죠. 라이언 고슬링. 네네. 라이언 고슬링은 세바스찬입니다. 미아는 영화 배우 지망생이에요. 아, 그리고 세바스찬은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아, 네네. 둘 다 약간 예술과 관련돼서 종사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왔던 Another Day of Sun 그 노래 속 고속도로에서 이 둘은 처음 우연히 만나게 돼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황홀하고 로맨틱한 첫 장면은 아니었어요. 서로 고속도로에서 만나서 가운데 손가락을 서로에게 네? 나누기도 하는 좋지 않은 첫 장면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또 파티장에서 만나게 되고요. 네네. 미아는 그 거기서 만나기 전에 세바스찬이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는 재즈바에
우연히 가서 일방적으로 미아가 세바스찬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 장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세바스찬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아와 세바스찬이 두 번째로 파티장에서 만나기 전에 네. 미아가 일방적으로 세바스찬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재즈바인데 그곳에서 세바스찬은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식당에 주인이 있죠. 네. 그 주인은 항상 세바스찬의 어떤 예술적인 감성과 연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무조건 아, 반전이네요. 네, 틀어야 하는 노래들만 네. 정확히 틀어라. 아.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나 싶은데 크리스마스에 맞는 리스트 딱딱 정해줄 테니 그것만 틀어라. 네, 그 네. 외에 피아노 연주는 전혀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죠. 그런데 미아가 그런 세바스찬을 딱 만난 날 세바스찬이 자신의 필대로 자신의 네. 연주를 마음껏 보여줍니다. 미아는 그 모습에 반했을 것 같은데 반한 것까지는 깨닫지 못해도 어쨌든 네. 첫 인상과 가운데 손가락을 아, 주고받던 그 첫 인상과는 조금 다른 인상 깊음이었겠죠? 그리고 약간 모에 홀리듯이 세바스찬을 바라봤어요. 자신은 모를지도 모르지만 정말 반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세바스찬은 그 일을 계기로 식당 주인에게 해고를 당합니다. 아, 그게 네. 두 번째 스쳐나가는 에피소드였고 그들은 그 이후에 또 파티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파티장에서 만나서 서로 막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나는 뭐 배우 지망생이고 자기는 뭐 재즈 피아니스트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점 서로 가까워지고 끌리기도 하죠. 세바스찬이 그 만남 이후 그 이제 둘이 만나서 파티장에서 차를 주차해놓은 주차장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네네. 그 보랏빛 하늘 약간 노을이 지는 하늘 속에서 아, 둘이 네네. 같이 탭댄스를 추는 그 명장면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현디의 그 배경화면. 어, 맞습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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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곳곳에 뮤지컬 노래와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세바스찬은 미아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네. 네. 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 미아는 되게 그 첫 번째 장면 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아는 하이브리드 차를 모는 여성이었고요. 네네. 네. 그 세바스찬은 오픈카인데 굉장히 오래된 올드카? 아, 네네. 약간은 고지식한 면이 있는? 아, 네네. 약간 그런 두 사람인데 서로 부딪혀가면서도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중간중간 미아는 배우 지망생으로서의 어떤 오디션도 보고요. 세바스찬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음악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술과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세바스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 존 레전드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네, 네. 그 가수도 이 영화에 출연을 하거든요. 아... 그 영화에 이 영화에 정말 말 그대로 존 레전드 정도의 명성을 가진 밴드를 운영하는 밴드 보컬로 나오는데 그 밴드에 세바스찬이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건반을 치는 네, 네. 포지션으로 그 캐스팅을 받습니다. 네, 네. 하지만 세바스찬은 재즈 피아니스트잖아요. 네. 근데 그 밴드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마치 그 처음 두 번째로 미아가 반했을지도 몰랐던 그 장면. 그 식당 사장이 하라고 했던 노래들만 쳐야 하는 그런 의미처럼 굉장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재즈 피아노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과 장르의 정형화된 상업적인 네, 네.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아, 어떤 결정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세바스찬은 또 음악을 계속 해나가야 하고 또 미아와의 사랑 뭐 다양한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미로 그 밴드에 들어가고요. 네. 그 밴드에서 아주 상업적인 연주를 보여주면서 조금씩 자신의 입지와 네임을 키워갑니다. 아... 그렇게 그 밴드의 피아노를 치는 그 건반을 치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밴드가 열었던 연주회에 미아를 초대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이 둘의 사랑의 균열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왜요? 미아를 딱 초대했는데 미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곡의 연주가 되니까 놀랐어요. 아, 세바스찬이 연주하지 않을 것 같은 곡을 연주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세바스찬은 재즈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재즈 피아노를 연주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아는 세바스찬을 처음 만나고 다시 만나고 사랑에 빠졌을 때도
재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런 미아를 붙잡고 재즈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재즈 피아노 재즈 피아노의 어떤 매력을 알려주고 재즈를 사랑하게 만든 게 바로 세바스찬이었거든요. 그만큼 세바스찬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재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과 사랑과 네.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주해 왔는데 웬걸 완전 생판 상업적인 노래를 연주하고 있으니 당황을 한 거죠. 그쵸. 정말 그 연주회 이전에 뭐 계절별로 그 둘의 사랑이 어떻게 커가는지 네. 아름다운 뮤지컬 음악과 함께 쭈루룩 보여주는데 그 기점을 계기로 사랑의 균열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데 뭐 그 와중에 미아는 또 오디션에 합격하게 돼요. 아. 항상 잘 오디션이 잘 풀리지 않아서 좌절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중요한 오디션에 붙게 되고 근데 너무 슬프게도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바스찬과 연애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두 사람은 두 사람의 갈 길을 위해서 두 사람의 꿈을 위해서 헤어짐을 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각자의 꿈을 펼치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게 됐죠. 네. 그 사이에 5년 동안 미아는 대배우가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세바스찬도 자신만의 재즈바를 열죠. 네. 엄청나게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게 된 거잖아요. 자신들의 꿈을 이룬 거죠. 하지만 대배우가 된 미아의 옆에는 다른 남편이 생겼고요. 남편이요? 네. 심지어 그 사이에 아이도 생깁니다. 결혼을 했네. 그리고 세바스찬은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자신의 재즈바에서 자신의 꿈을 그 상업적인 음악을 했던 모습과 다르게 정말 이전에 그 재즈에 대한 열정을 실현시키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연히 미아가 남편과 세바스찬이 운영하고 있는 재즈바에 들어갑니다. 네. 세바스찬이 운영하는 재즈바의 그 간판이라고 할까요? 네. 그 간판도 심지어 미아가 디자인해줬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네. 그렇게 들어간 재즈바에서 우연히 들어간 재즈바에서 미아는 세바스찬을 만나게 되고 세바스찬은 그런 미아 앞에서 그토록 미아가 듣고 싶어했던 재즈 피아노를 연주해 줍니다. 아... 그런 음악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그런 마무리가 돼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만약 미아와 세바스찬이 사랑에 성공했다면 네. 그 둘이 함께 했더라면 어떤 네. 모습이었을까가 파노라마처럼 쭉 나옵니다. 아,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그런 상상 속의 모습. 아주 아름다운 뮤지컬 노래와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결혼도 했고 막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죠. 아주 짧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제가 현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둘은 각자의 꿈을 위해서 꿈을 선택한 거잖아요. 사랑보다.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뭐 아닐 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아... 뭐 저번 화에 우리 우주 이야기도 했지만 네. 세상에 어떤 우연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렇죠.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엄청난 우연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하지만 네. 그들의 어떤 이런 마무리, 결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슬퍼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캔디처럼 만약에 그 둘이 사랑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라면서 네.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래서 저는 이 영화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둘이 사랑도 꿈도 함께 성공하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네. 이렇게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결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심지어 그 결말 안에 어떤 그 우리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 로망도 중간에 파노라마처럼 넣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이 더욱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럼 현디는 사랑과 꿈 오늘 지금 우리 캔디가 저의 줄거리에 너무 몰입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City of Star 들으면서 네네 City of Star 듣고 본격적으로 사랑과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곡이 그 남자 주인공이 재즈바에서 미아를 위해 연주해 주던 곡인가요? 마지막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에 아, 연주 그건 준 곡은 아니고 이 곡은 그 세바스찬이 네네. 미아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네네. 그때 혼자 아. 거리를 거닐면서 아. 이때도 보랏빛 하늘이 나와요. 네네. 그때 불렀던 노래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래거든요. 한번 듣고 사랑 가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언 고슬링이 불렀던 City of Stars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라라랜드가 엄청 생각나네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있는 노래인데 다시 들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장담하건대 캔디님 네. 곧 라라랜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현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줄거리에 너무 몰입했잖아요. 그쵸. 그냥 노래 영화라고는 담을 수 없는 굉장한 네.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아까 캔디 씨가 궁금하셨던 사랑과 꿈 얘기 한번 더 이어가 볼까요? 네. 현디는 그렇게 이 세바스찬과 미아처럼 사랑과 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해. 밸런스 게임처럼.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붙는다면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겠지만 네네. 그냥 딱 워드 자체로 사랑과 꿈, 기회. 저는 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캔디님은 어떤가요? 저는 옛날이라면 당연히 꿈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결혼할 나이가 돼서인지 아니 무슨 결혼할 나이예요? 저보다 한 살이나 어리시면서 2살 심지어 2살이나 어리시고 심지어 지금 20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아 너무 곤란해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바스찬과 미아가 꿈과 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섰을 때가 네네. 이들의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아... 이미 어느 정도 조금씩 사그라들 때였어요. 근데 그게 딱 그 시기와 맞물렸던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랑과 꿈 딱 선택하지 않더라도 네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계속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다면 네. 내가 꿈으로 가더라도 그 사랑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베스트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나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각자의 꿈을 응원하면서도 아...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 그쵸.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동화 같은가요? 아직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쵸. 만약에 네네.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야겠죠? 결혼해야지. 근데 저는 이 영화 결말을 보면서 현실적이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은 그저 어떤 미래의 선택 정도로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 네네. 근데 이 미아와 세바스찬과 같은 일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일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추억으로 보내줘야 했던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겪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의 리뷰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떠올리고 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던 어떤 이전의 사랑을 떠올리고 네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미아와 세바스찬의 결말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됐던 거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지만 서툴러서 헤어진 사람도 있겠고요. 네. 정말 꿈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도 있겠고요. 뭐 군대 가서 헤어진 사람들도 있겠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결혼할 것처럼 사랑하고 정말 많이 사랑했을 텐데 특히 처음이라면 더. 네. 근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허무하게 헤어져 버리고 지금 저 미아와 세바스찬처럼 각자의 다른 연인과 함께 있으면서 우연히 그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 저는 사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캔디만 빼고요. 너무해요, 현디. 그럼 현디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저는 네. 또 꿈에 더 가까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엠마 스톤이 그 파리로 떠나기 전에 오디션을 보는 그 장면이 네네. 가장 인상 깊습니다. 항상 그 세바스찬과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카페 알바를 하면서 계속해서 배우에 도전했던 미아였어요. 네네. 그렇지만 항상 풀리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미아는 그 마지막 파리로 가기 직전에 그 오디션에서 자신의 모든 걸 끌어냈고 모든 걸 보여줬어요. 네. 이때 나왔던 노래가 이제 오디션이라는 노래고 네, 이제 네. 엠마 스톤이 직접 그 연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절실함과 어떤 간절함과 열정과 이 온 우주의 어떤 기운들을 담아서 이 오디션에 임하는데요. 이 결과가 파리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채로 초라하게 그 자리에 서서 진심을 담아서 오디션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이렇게 엠마 스톤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정말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엠마 스톤의 어떤 아니 미아의 어떤 그 오디션 직전의 시간들을 나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디션을 미아가 보고 파리에 가게 됐을 때 너무 기뻤겠어요, 현디도. 근데 사실 이 영화 네. 속에서의 그 따라가는 것들은 세바스찬과 미아의 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네네. 각자의 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뭔가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기쁨보다는 세바스찬이랑 그럼 떨어져야겠네 헤어져야겠네 약간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현실이었으면은 일단 네. 죽었겠죠. 역시 솔직한 게 매력이세요, 현디님은. 그럼 현디님은 이렇게 파리를 가게 됐다. 그럼 아까 꿈을 선택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파리로 가셨겠네요. 당연하죠. 냉큼 갔죠. 그러면 세바스찬의 입장이라면? 걔는 또 자기 삶 잘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날 거라면 또 나중이라도 만나고 아니면 사랑을 이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제가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라라랜드의 오디션 장면 OST 오디션 들으면서 빵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My aunt used to live in Paris. I remember she used to come home and she would tell us stories about being abroad and I remember she told us that she jumped into the river once. Barefoot.
smiled. Left without looking. And tumbled into the sand. The water was freezing. She spent a month sneezing, but said she would do it again. Here's to the ones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Here's to the hearts that ache. Here's to the mess we make. She captured a feeling, sky with no ceiling, the sunset inside a frame. She lived in her liquor and died with a flicker. I'll always remember the flame. Here's to the ones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Here's to the hearts that ache. Here's to the mess we make. She told me a bit of madness is key to give us new colors to see. Who knows where it will lead us? And that's why they need us. So bring on the rebels, the ripples from pebbles, the painters and poets and plays. And here's to the fools who dream, crazy.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여기는 FM 하모니 빵과 영화 사이에. 저는 현디. 저는 캔디입니다. 이제 빵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노래라는 테마로 가지고 온 빵은요. 뭘까요? 단팥빵입니다. 단팥빵, 전 좀 의외였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빵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제 이야기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저는 원래 노래를 되게 편식해서 들었어요.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장르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장르 도대체 어떤 거였을지 궁금한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 댄스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 음악 같은? 네, 그렇게 뭔가 신나고 아니면 가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들으면 힘이 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단팥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팥빙수에 있는 팥도 안 먹었어요. 얼음만 먹고 팥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성인이 되고 크고 나니까 노래도 그냥 모든 장르 가리지 않고 다 듣게 되고 이제 입맛도 바뀌어서 단팥빵 일부러 찾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싶어서 단팥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빵이었군요. 네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현디는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장르 있으세요? 아까 오프닝에도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네네. 저는 R&B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요? 아니면 원래부터? 원래. 요즘 들어서 좋아했던 건 아까 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같은 네네. 샤프의 노래라든지 옛날 네네. 그런 노래들이 좋아졌는데 원래는 가장 많이 듣고 즐겨 들었던 노래는 R&B입니다. 또 현디의 그 목소리로 R&B를 불렀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않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가수 누구 있어요? 저는 댄스 가사 좋은 그런 가수들 중에 저는 요즘 많이 장르를 가리진 않는데 특별히 많이 듣는 장르는 CCM이고요. 그러시구나. 좋아하는 가수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중고등학생 때 이제 막 친구들이 아이돌 좋아하니까 저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엑소 좋아했던 것 같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치고는 너무 좁게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요즘 막 트로트도 듣고 힙합도 듣고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뭔가 폭만 넓어졌지 깊이는 그렇구나. 네 깊진 않은 것 같아요. 전 진짜 노래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다 들어봐요. 새로 나오면 다 들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신곡 냈으면 바로 듣고 저는 정말 노래에 대한 깊이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뭐였지? 하면은 현디가 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요즘 뭐 원래도 막 H.E.R.이라든지 R&B 노래를 부르는 많은 가수들을 좋아했는데 네네. 요즘에 저는 올리비아 딘과 네네. 또 제일 좋아하게 된 가수 요즘 가수 중에 다 여자더라고요. 마할리아라는 가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마할리아의 플라스틱 플랜츠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제가 카카오 뮤직으로도 올려놨는데 요즘 제가 꽂힌 R&B 가수들입니다. 어떤 내용의 가사인지 궁금한데. 아, 역시 또 가사를 네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런 팝송 들을 때 무슨 가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멜로디. 맞습니다. 느낌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동 뮤지션도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 좋아서 가사가 뭔가 의미가 있고 맞아요. 캔디님 맨날 네네. 음악 고르시는 거 보면 악동 뮤지션 노래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럼 혹시 제가 좋아하는 마할리아의 플라스틱 플랜츠 듣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 되나요? 아 그러면 그 노래부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I don't wanna grow now.
always have you near me. Yeah, that was the plan. You were meant to call me on the daily. Link me like a daisy. Chain up on my hand. Hollywood made me think it was simple. I took it too literal. Now I understand. Huh. I thought you were growing up. Thought we'd have a romance.어떠세요 노래? 현디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멜로디가 너무 인상 깊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R&B죠? 네네.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또 현디가 노래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물론이죠. 이번에 제가 뭔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건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현디가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추천이요? 네. 제 음악 박사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드라이브 할 때. 오, 드라이브 할 때?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가 있을까요?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라.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브 할 때 좋은 음악 들으면 다 나와서. 맞네요. 일단 제가 최대한 제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서. 네네. 혹시 드라이브의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드라이브 시간대? 드라이브를 언제 많이 하죠? 뭐 낮에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만약에 밤에 연인과 드라이브를 한다면, 네네. PJ 몰튼의 Built for Love 추천할게요. 아. 좀 잘 되고 싶은 사람이나 좀 깊어지고 싶은 사람과, 네네. 밤에 분위기 있게 드라이브 할 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또 추천해 주실 곡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넥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운동할 때 들으면 좋은 곡. 운동할 때는 무조건 신나는 노래 들어야 됩니다. 그쵸. 운동할 때는 무조건 아이돌 노래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약간. 네네. 그 노래.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드래곤이 적혀있는 어떤 외국 가수들의 노래인데 약간 마치 영화 로키에 나올 것만 같은 네네, 그런 네네. 엄청나게 그 운동의 어떤 열정을 끌어올려주는 네. 내가 이 세상을 모두 제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로키의 주제곡 같은 그런 노래인데 아, 좀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운동하는 곳 가면 많이 나왔던 것 맞아요. 같아요. 드래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가수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아하, 약간 그렇게 뭔가 심장 박동수와 같은 그 노래 들으면 진짜 특히 남자분들 헬스하실 때 진짜 쇠질에 대한 열망이 올라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찾아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음 네네. 걸로 일단 넘어갈까요? 그럼 이번엔 아침에 일어났다. 이제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어요. 그럴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어떤 날에 창문을 연 거죠? 매일 똑같은 일상 속 하루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뭐 평일, 주말? 평일도 좋고 주말도 좋은데 뭔가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제가 네네. 요즘 좋아하는 클레어...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잠시만요. 클레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클레어 로징크란츠? 조금 어렵죠? 백야드 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원투 쓰리도 좋고. 네네. 아무튼 이 나나나나나나나 막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엄청 신나고 네. 뭔가 좀 지루한 일상을 조금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근데 너무 이렇게 마치 백과사전에서 단어 찾듯이 네. 툭툭 치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아요. 오, 그럴까요? 그러면 캔디님 네네. 가사에 또 의미를 담으시니까 네. 이별했을 때 이별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노래 있을까요? 이별했을 때요? 이별 택시? 우와 김현우님의 노래?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니 캔디님이 그런 노래를 들으신다고요? 아니면 제가 저도 이제 알게 된 노래인데 캔의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죄송한데 그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사가요? 캔 그 아저씨 두 분께서 하시는 빅스. 아. 빅스 아이돌 빅스의 멤버인 캔이 낸 곡인데요. 그럼 혹시 가사를 조금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사를 읊어드릴까요? 아무 일 아닌 듯 그만하자. 안녕. 조금 웃어도 되나요? 너는 우리의 1년이 별거 아닌가 봐. 너와 가려고 아껴둔 예쁜 곳들과 보여주고 싶었던 좋은 게 참 많은데 비라도 오면 혹시 네가 감기에 걸릴까. 왼쪽 어깨를 적시며 곁에 붙던 걷던 나. 이런 나를 두고서 떠난다는 게 말이 돼? 야,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노래에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한참을 달려와서 숨이 차게 널 끌어안던 날 내 마음을 버리고 가지 마. 당장 내일부터 나 혼자서 뭐 하라고? 어머머머. 이런 곡입니다. 굉장한 노래네요. 좀 비슷한 사랑을 하셨나 봐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너무 몰입했나요? 너무. 너무 감정이입했나요? 여행 갈 때 듣기 좋은 노래. 여행 갈 때. 아, 혼자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혼자 여행할 때 좋은 노래? 오, 괜찮은데요? 들으시는 노래? 아, 저요? 저는 그... 출발. 출발? 김동률의 출발. 뭔가 산뜻하게 이 발걸음을 맞춰 걷는 듯한 느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신나는 노래 없을까요? 그러면 여행할 때? 신나는 노래? 여행을 떠나요? 죄송한데 너무 주민등록증 한번 봐도 돼요? 네, 엄청 신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또 현대도 여행 되게 좋아하시니까 네네. 좋아하는 노래, 여행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현대도 여행할 때는 아이돌 추천해 노래 주시겠어요? 엄청 듣죠. 뉴진스 노래 엄청 들을 것 같고 일단 또 친구들이랑 단체로 가는 여행이면 일단 신나야 되기 때문에 네네. 뉴진스 노래 많이 들을 것 같고 뭐 르세라핌 노래, 아... 뭐 권은비 씨 노래 그냥 다 들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좀 여성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노래에 관련된 우리만의 컨텐츠, 우리만의 퀴즈쇼는 그만하도록 하고 네네.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그 어떤 음악 사이트 차트를 보면 연도별로 인기 차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와 2010년대 차트를 쭉 훑어봤는데요. 2010년대에서 상위권 차트에 위치한 곡 반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 듣겠습니다.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네,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노래, 우리 둘 다 좋아하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서로 너무 몰입해가지고 재미나게 아주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노래는 진짜 캔디, 현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들으면 그 기쁨을 더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또 아, 오늘 하루 좀 지쳤다,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 또 그에 맞는 노래를 들으면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노래가 가진 파워가 아닐까 싶어요. 노래가 가진 파워. 정말 중요한 파워죠. 네. 노래 이렇게 흘러나오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때면 마치 내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나의 감정을 이렇게 증폭시켜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정을 전환시켜주기도 하고. 맞아요. 또 어떤 곡은 들으면 아, 제가 그 노래를 들었던 그 당시에 상황이 떠오르면서 추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끔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래에 대한 극찬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뭐죠, 캔디? 아, 이번에는 아까 그 반편지는 2010년대 그 톱 차트 상위권 차트에 있던 곡이었고요. 2000년대 상위권 1위. 오.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곡일 것 같아요? 2000년대요? 네, 2000년대 통틀어서 상위권. 너무 1위. 어려운데요? 2000년대 H.O.T. 바로 소녀시대의 G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녀시대의 G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